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송병구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제 그 프로리그 4개에서의 연패가 조금은 아픈 송병구인데요. 베스트리 전제 5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시 변현재입니다. 아, 비록 연패는 있었고 5라운드 아픔이 있었습니다만 6라운드 출발이 굉장히 좋은 변현재입니다. 네, 최민수 선수를 상대로 나로스테이션에서 자신의 이제 몰래 전진 관문 이게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로 승리를 거두면서 변현재 선수의 기본기 탄탄한 이런 모습이 잘 보여졌었고, 그리고 송병구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하재상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했죠. 거신을 뽑아가면서 이제 상대방보다 거신 숫자에서 앞서가면서 뭔가 이제 조금 더 주도하는 상태에서의 중반을 넘겨가는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하재상 선수가 거기에 맞춰서 불멸자와 그 집전관을 모아가면서 중반을 버티고 멀티를 하나 더 먹은 상태에서 우주 관문을 올리고 함대 신호소를 확보한 이후에 폭풍함으로 거신을 녹여버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줬었거든요. 네, 이제 송병우 선수가 지난 승리를 4월 15일, 네, 오늘이 6월 13일이니까 거의 두 달 가까이 승리를 좀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데, 아, 길다면 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습니다. 송병구가 지금까지 프로리그, 프로로서 활동한 그 기간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자,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뭐 승리를 통해서 또 다른 모습들을 언제나 보여줬듯이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대감이 있는 이제 선수가 항상 송병구였죠. 네? 그런 기대에 또 부응을 해주는 선수이고, 뭐 이제 같은 나이대인 윤용태 선수도 꾸준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고, 실제로도 연습을 새벽 늦게까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이 경기로가 좀 안 나온다라는 게 안타까운 점인데, 이제 6라운드밖에 안 남았잖아요. 6라운드밖에 안 남고 팀이 1승 1승이 중요한 시점, 이 시점에 송병구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본인도 좀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게임을 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깨우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순간적으로 이제 위기 대처 능력이라든가 또 상대방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대처하는 능력은 좀 현저히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송병우 선수가 말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듯한 이런 느낌은 있어요. 아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게임을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이런 그 느낌이 드는 이 앞선 이전 경기도 좀 있었고, 예, 그랬습니다. 자, 양선수의 생각이 갈립니다. 네. 송병구 우주건문 전진에서 3시 지역입니다. 아, 이게 일단은 변현재 선수가 선택한 전략 같은 경우는 정찰을 웬만하면 잘 안 가는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문 두 개를 짓고 모선핵을 빠르게 찍으면 상대방의 빌드를 어느 정도 다 알아낼 수가 있어서, 정찰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송병호 선수의 전진 우주 관문을 지금 예상을 하기 힘들거든요. 더군다나 위치 자체가 일반적으로 잘 짓지 않는 위치예요. 거의 이 위치에는 짓는 모습들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상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송병호 선수가 지금까지 게임을 하는 방법을 알았지 승리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몰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송병호의 2시에 이 우주 관문이 어떻게 작용할지, 변현재의 모선핵은 세로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모선은 이미 병력을 찍어 놓고 있고요. 예언자. 네, 예언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빠르게 우주관문이 건설되는 위치가 지금 모선에게 정찰하고 있는 위치가 바로 우주관문이 일반적으로 공중상으로 빠르게 날아오기 위해서 선택되는 지역이기는 한데, 오히려 그 생각을 그냥 뒤집어서 반대로 아주 그 공중상으로 먼 거리에다가 지금은 우주관문을 건설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궤도를 12시 방향 찍고, 네, 벽을 타고 이동합니다. 아직까지 변현재 이것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상대방의 체제를 보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정찰을 안 갔죠. 네. 그렇다고 해서 모선핵을 날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파수기를 먼저 찍어서 환상불사조를 쓰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아무 기사를 썼을 때 못 봤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 코어시스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드 자체가 아예 그냥 정찰 안 하고 다 맞춰서 가겠다라는 건데, 만약에 송병호 선수가 앞마당을 빨리 가져갔다면 이 전략 자체가 안 좋았을 텐데, 일단은 송병호의 뭔가 전략적인 플레이를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하고 플레이하는 변현재 선수입니다.
자, 첫 번째 전략은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막아줬습니다. 변현재. 네. 이 관문으로 출발하면서 상대방의 빠른 관문 압박 이런 거에 대한 대비 하나 했죠. 그다음에 이제 황은희에 올려가면서 상대방의 뭐 전멸 추적자라든가 혹은 우주 관문 빌드에 대한 대비를 하나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찰을 일꾼을 통해서 해보면서 상대방의 앞마당이 없으니까 암흑성소의 가능성이 있어서 로봇공항 시설을 올렸죠. 전체적으로 변현재 선수가 건물을 많이 지어놨는데 공격적인 빌드가 아니라 상대방의 공격을 막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지금 빌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수비적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 멀티가 빠른 것이 좋지 공격적으로 이제 좀 맞대응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 못한 이런 선택이 될 수 있거든요. 송병우 선수가. 그렇죠. 맵이 만약에 플래닛스였다면 이렇게 플레이를 하더라도 파수기를 몇 개 섞어가지고 상대방 기지를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입구 지역을 역점으로 막으면서 피해를 줄 수가 있는데 벨시르 전쟁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기에는 좋은 전장이 아니거든요. 그 말은 상대방의 빠른 확장은 거의 배제를 한 겁니다. 배제를 한 상황에서 송병우 선수는 멀티를 안 가져간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송병구도 일반적으로 전진 우주 관문 뒤에는 전멸 추적자를 하는 게 사실 일반적인데 또 한 번 꼬아서 암흑 기사를 준비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이미 예, 로코 시설이 완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피해를 주기란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 바로 첫 번째 관측선이 아니라 불멸자를 지금 찍었기 때문에 예, 관측선이 나오는 동안에 최대한 지금은 어찌됐든 일본을 잡아야 되죠. 그러니까 아 역장으로 가둬놨어요. 몸집으로 자, 자, 못 움직이게. 자 일단은 예, 때리든 말든 그냥 못 움직이게 관측선 나올 때까지. 센스. 네. 변현재 이런 허슬 플레이는 굉장히 좋습니다. 변현재 선수가. 그러니까 변현재 선수가 경기력이 항상 좋았어요. 항상 좋았는데 진짜 뭔가 낀 것 같이 뭔가 이렇게 낀 것 같이 져요. 운이 없게 그런 그것 때문에 졌었던 거지 경기력 자체는 항상 좋았거든요. 네. 자 이번에는 승리와 또 네. 연결될 수 있을 만한 그렇습니다. 상황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변현재인데요. 네, 꼈다는 게 그거 꼈다는 건 아니고요. 네 마가 네, 마가 꼈다. 마가 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 설마 그거를 낀다고 지겠습니까? 속이 시원해지지. 일단 뭐 안타까움을 네. 표현하는 추임새 자체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네 여하튼간에 이제 관측선도 이게 전멸 추적자가 됐기 때문에 네. 송병우 선수의 병력은 대충 어느 정도 어느 앞쪽으로 나가 있고 오! 과충전을 다 쓰고 왔습니다만 네. 만화가 아마 다 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만화는 다 썼어요. 네. 죽을 때 만화 다 쓰고 죽었어요. 아, 또 그리고 뒤쪽으로 빠질 줄 알고 뒤에서 예 전멸 추적자가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쪽으로 안 빠지고 일본 타고 있었고요. 그래도 추적자가 엉망인데요. 네 이거 네. 야 이거 너무 진흙탕 아닌가요? 네 산계에서 지금은 두 기는 아래로 두 기는 바깥쪽으로 튕겨나가는 이게 전멸이 돼서 한 일사불란하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좀 산계하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네. 아 이거 기분 좋은 침투까지 이어졌었는데요. 자 송병과 변현재 선수의 서로간의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면서 이제 자신의 병력을 일단 본진적으로 좀 돌려놨습니다. 이 정도면은 송병 선수도 충분히 할만하죠. 예 상대방이 추적자를 잃어줬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변현재 선수가 앞마당을 활성화를 오히려 송병 선수보다 더 늦게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네. 아마 이게 모르긴 몰라도 뭔가 하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예, 이곳에 전진 추적탑이 있었기 때문에 전멸 추적자가 이제 본진화 쪽으로 들어왔을 때 뭔가 뭐 암흑기사라든가 이런 쪽이 좀 생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전진 우주 관문은 아직도 지금은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모선액을 추가적으로 찍었네요. 그러니까 모선액이 잡혔었고 변현진 선수가 불멸자를 꾸준히 3기까지 찍어놨었기 때문에 모선액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또 러쉬를 들어왔을 때 위험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다행히도 모선액을 찍어놨기 때문에 뭔가 이거는 약간 좀 보험을 들여놓은 듯한 이런 안정성을 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상불사조 두 기를 통해서 꼼꼼하게 정찰하는 그러니까 송병우 선수가 예전에 이제 연패를 당하던 초기에는 이렇게 프로토스전에서 정찰이 약간 부재해서 상대방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좀 당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전멸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면서 이거는 따라가면서 다 잡을 기세죠. 자 따로따로 이동했던 송병우의 병력이 좀 적습니다. 이거 네. 뭐 추적자가 지금 잡히는 것이 아주 큰 피해는 아니지만 지금 당장에 만약에 추적자를 잡혀서 탐수정이나 뭐 생산체계에 피해를 입는다라면 피해가 될 수가 있고요.
자, 병용이 양이 애매하게 교차됐습니다만 불멸자의 양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변현재 네. 추적자를 좀 잡았다라는 생각에 지금 불멸자 상황에서는 앞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공격을 들어오는 타이밍을 잡는 이런 그 판단 자체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네 병력 거신, 조금 더 했죠. 거신이 딱 나오면서 광자가 준정만 잘 걸어주면 이거는 자 역장으로 막아놓고 아래쪽에서 그냥 근데 연결 중이긴 한데요. 안쪽 일단 들어갔습니다만 손정부도 컨트롤이 아주 좋진 않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빠져나온 병현들 어느 정도 그래도 거신이 딱 나오면서 자 일단 역장 다시 한번 못해서 불멸자 점사는 지금 해야 되고요. 거신이 예, 한 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신 아 그래도 나오자마자 일단 전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불멸자가 지금은 서로 간에 다 없어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1분 동원되면서 광조가 충전으로 어느 정도 이제 안바람 쪽에서 약간 버텼습니다만은 거신 자체 체력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죠 공격을. 아 변현재 이 병역기를 맞기가 네. 어려워 보입니다. 예. 충원되는 병역기 계속 걷어내고 있습니다 변현재. 그렇습니다. 광자가 충전도 타이밍도 끝났고 그 다음에 거신이 좀 쌓이지 않은 이런 상태라서 앞마당 습격으로 그냥 연패는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아 지지. 변현재 한 번 더 송병구를 터널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네요. 자 변현재 선수도 살아나주고 있고요. 팀 내 프로토스들이 물론 오늘 백동준 조성호가 패배하긴 했지만 여전히 김도훈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이 프로토스 라인이 STX 소울이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팀 중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뭐 오늘 이 모습만 봤을 때는 예, 거의 뭐 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송병호 선수가 컨디션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3위로 올라갔을 때 삼성전자칸에게 송병구라는 카드를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경기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뭔가 좀 살아나줘야 되는 송병구인데 변현재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현재 선수의 어떤 그 경기 운영 자체에서 경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병력을 좀 흘리는 이런 그 송병구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 약점을 스스로 좀 드러내는 이런 양상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송병구 선수가 결국 연패를 끊지 못하고 연패의 길이는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9연패까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스코어 5세트 끝난 현재 경기도 안 끝났습니다. 3대2가 되면서 소울이 두 개의 스코어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경기는 6세트입니다. 허영호 선수와 신대근 선수의 경기로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